배경 색상까지 변경이 되면서 이런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애플워치의 새로운 변화 워치OS 10을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쉽게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적용된 스마트 스택 기능입니다. 기존에는 아래쪽에서 위로 올리면 제어 센터가 보였는데요. 이렇게 아래로 올리면은 지금 상황에 필요한 것들을 알아서 얘가 파악해서 보여주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일정 관련된 정보, 그리고 운동 관련된 날씨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스택 기능은 올려도 위에 시간과 날짜 정보는 그대로 보여지기 때문에 연속성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보이는 메뉴들이 달라진다는 거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어센터는 어떻게 들어가냐? 이 사이드 버튼을 눌러서 제어센터에 들어갈 수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는 다른 조작 방식 그리고 화면들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디지털 크라운을 누르면은 앱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기존과 또 달라진 포인트가 기존에는 이렇게 디지털 크라운을 돌리면은 앱이 커졌다 축소됐다 이런 식으로 화면이 보였잖아요. 이제는 디지털 크라운을 돌리면 이렇게 올려가면서 볼 수 있게 개선이 되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리면은 목록 보기라고 있습니다. 목록 보기 방식으로 변경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맨 끝에 가면은 격자 보기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앱 디자인에 변경도 생겼습니다. 전화 메뉴는 이렇게 기존에 통화했던 정보를 바로 볼 수 있게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메시지 선택하면은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바로 보낼 수 있도록 연락처들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날씨 화면도 변경이 된 걸 볼 수 있죠. 현재 날씨를 보여주는 조금 더 시각적으로 보기 좋은 메뉴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크라운 돌려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게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세계 시간 이 디지털 크라운 돌려보면은 시간대별로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뮤직 플레이어 화면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앨범 아트에 맞게 색상이 변경되는 예쁜 디자인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활동 앱의 디자인 변화도 생겼습니다. 밑으로 내려보면은 움직이기, 운동하기, 일어서기 이렇게 각 색상에 맞춰서 화면들이 더 보기 좋게 개선이 된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지 트로피를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는 진열장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활동 앱의 아래쪽에 보면은 배지 트로피 아이콘이 생긴 걸 볼 수 있어요. 배지들을 볼 수 있는데 도전해 보라는 배지가 있고, 그리고 운동 관련된 배지, 어떤 배지를 받았는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링을 완성한 거, 그리고 월간 도전 목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카테고리를 구성해서 보기 좋게 볼 수 있고요. 선택해서 이렇게 확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워치의 페이스 갤러리 가면 새로운 시계 페이스 두 개가 생겼습니다. 팔레트 워치 페이스와 그리고 스누피 캐릭터를 활용한 워치 페이스가 추가된 걸 볼 수 있어요. 이 아래쪽 보면 다양하게 색상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좀 다채로운 컬러를 조합한 워치 페이스를 만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컴플리케이션을 설정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합니다. 이 워치 페이스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추가를 선택을 하면요, 이렇게 새로운 워치 페이스가 적용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AOD 상태에서는 이렇게 보이고요. 팔레트 워치 페이스는 서로 겹치는 세 가지 레이어를 사용해서요, 다양한 색깔로 시간을 표시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팔레트 색상이 변경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컬러 조합은 다양하게 자신의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서리에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배치해서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또 가장 주목해 봐야 할 워치페이스는 스누피 워치페이스죠. 예전에 미키마우스 워치페이스를 통해서 많은 호응을 얻었잖아요. 이번에 스누피 캐릭터가 들어온 걸 볼 수 있어요. 스누피 캐릭터도 이런 식으로 색상을 선택해서 다양한 느낌으로 워치페이스를 꾸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스타일을 4개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시계바늘이 없이 선택하는 메뉴, 그리고 눈금으로만 표시한 메뉴, 원형의 숫자가 표시된 메뉴, 사각형의 숫자가 표시된 메뉴로 이렇게 스타일을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아주 또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 이 맨 끝에 이 색상 그냥 일반 화이트 같지만 얘는 일요일에는 색상을 랜덤으로 보여주는 그런 스페셜한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누피 워치페이스는 화면이 꺼졌다 켰을 때마다
이런 그래픽도 바뀌는 걸 볼 수 있고요. 배경 색상까지 변경이 되면서 이런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이라도 WatchOS 10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WatchOS 10에는 정신건강 지킴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 챙기기가 하면 마음 상태를 기록할 수 있는 메뉴가 생긴 걸 볼 수 있어요. 마음 상태를 스스로 진단을 해볼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아주 기분이 좋은지 불쾌한지 이런 식으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기분이 좋다, 그리고 어떻게 기분이 좋은지를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나옵니다. 체크를 누르고요. 사용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가요? 데이트라든지 동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보면 일광시간이라는 기능이 생긴 걸 볼 수 있어요. 애플워치의 주변광 센서가 햇빛을 본 일광시간을 측정해서 그거를 건강 앱에 기록을 해줍니다. 이거는 시각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변화라 보시면 되는데요. 근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어린이들에게 하루에 최소 80분에서 120분 동안은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런 근시의 그런 위험으로부터 낮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햇빛을 보고 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 애플워치를 통해서 관리할 수 있다는 거는 참고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외에도 뭐 다양한 운동에 관련된 그런 정보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차후 운동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